만들기도 재밌고. 저희 아이랑 같이 왔고요. 아이가 한 거는 이제 한지공예 디퓨저 만드는 거 했고요. 그리고 저는 여기 구경하다가 직접 만든 아치마를 구입했어요. 제가 이렇게 대상을 타게 될 줄은 몰랐는데 주변 사람들의 많은 도움이 있어서 가능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. 이 공예 페스타를 열어주신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공예들이 있거든요. 많은 분들이 접해보시고 취미로 가지신다면 삶에 굉장히 유익하고 또 즐거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이런 좋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종종 찾아올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을 제가 주도록 하겠습니다. 국화지 만드는 체험했고요. 유리공예라는 수업을 받았고요. 실반지 만들기를 했었는데 작년부터 물레 초급반부터 듣고 있는데 자세하게 기초부터 배울 수 있어서 계속 듣는 편이에요. 저희 집이 술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제가 참여했다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. 즐거웠고요. 술 처음 만들어봐요. 이번 행사를 통해서 창작지원센터에 처음 와봤는데요. 클래스도 진행해보고 밖에 행사들이 많아서 유익한 정보들도 많았어요. 처음 하는 경험이라서 색다르고 뜻깊었던 것 같아요. 너무 재밌었어요. 다른 분들도 방문하셔서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. 또 있으면 한 번 더 참여하고 싶습니다. 저희는 사실 작년에도 이 행사 했을 때 왔었고요.
그때 아이들이 손으로 가지고 노는 공예 종류를 좋아하다 보니까 참석하고서는 되게 만족도가 높았어요. 그리고 이 모든 행사가 무료잖아요. 아이들한테는 쉬 접할 수 없는 것들이 무료라서 되게 다가가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. 여러 가지 체험도 많고 애들이도 되게 재밌어하고 전체적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도자기 만들고 하면은 재밌을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돼요. 코로나도 끝났고 이제 애기들이랑 이런 다양한 체험들을 할 수 있는 곳이 좋으니까 애들이랑 많이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원래 체험 좀 봤는데 재밌어서요. 인스타그램 보고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엄마랑 신청했는데 아이들이 하는 건 줄 알고 내오니까 다양한 분들이 계셨고 또 하는 것 자체도 되게 재미있고요. 동물거리 만드는 체험을 했는데 사포질할 때 한 단계 한 단계 하면서 점점 반짝거려지는 게 신기했어요. 엄마가 잘 따라올 수 있을까 약간 고민했거든요. 근데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셨고 너무 어렵지 않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. 레진 아트로 펜던트 만들기, 도자기 만들기, 기린 만들기, 목걸이 만들기, 그냥 그립도 레진 아트로 만드는 게 엄청 재미있었어요. 체험을 해보니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창조적인 그런 그 기쁨을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일상이 좀 더 풍요로워지는 그런 경험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아주 많은 종류의 체험들이 있더라고요. 흔하게 접할 수 없는 뭐 둘레 체험이라던가 아니면 금속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공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시면 좋은 경험도 하시게 될 거고 지인이나 친구들과 같이 와서 공방 체험도 하고 모르고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재밌게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. 도자기와 관련된 도시다 보니 도자기에 대한 매력도 느껴볼 수 있었고 여주가 참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. 이런 공예 체험이 많이 활성화돼서 여주로 많이들 놀러 오는 기회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. 작가들과 컨설턴트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고리가 되어서 굉장히 즐겁고 행복했습니다. 이런 환경이 많이 생겨서 이 전통이 좀 더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시민분들도 즐겁게 공예에 좀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자주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기회가 자주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꼭 다시 찾아보겠습니다. 이런 기회가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또 있으면 다시 오고 싶어요. 내년에도 꼭 오고 싶어요. 다시 한번 체험을 하고 싶어요. 가족들과 꼭 오고 싶어요. 다음에 또 오고 싶습니다. 여주로 오세요.